우리가 좋은 대회에서 감사한 인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였으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모두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려 드립니다. 2021년 2월 5일 천주교 상교구 망개동성당 유지부 이문진 사도의와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일단 뭐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서 새로운 또 산업 준비를 해야 되고 또 2년 정도 남은 본당적으로 25주년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사무부위원들 특히 이용민 파워로 선배님께서 사무태장을 임명하시고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14대 사무위원들을 저희 13대 사무위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모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사무위원회를 마치지만 우리 현 본당의 신자로서 계속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과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회장을 앞에 두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성부회장을 맡아주신 홍도학부입니다. 여성부 소명하시면 앞으로 나와주시죠. 여성부회장을 맡아주신 유미숙 소피아장님이십니다. 총무부과장을 맡으신 박홍조 대리교 형제님이십니다. 세종문과를 맡아주신 전하고 아브라함 형제님은 예, 오늘 업무상 건강하셨고요. 다음은 보마원과장님을 맡아주신 정경희 진마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대문과를 맡으신 순순덕 안나장님이십니다. 저랑과 차장을 맡아주신 나성은 리나 마차장님이십니다. 홍보분과 장님을 맡아주신 윤조석 요셉 형제님이십니다. 홍보분과 차장을 맡으신 최지 마지아 형제님이십니다. 다음 구역공과장님을 맡아주신 염미선 이사벨라 장님이십니다. 다음 사회공지 국과장님을 맡아주신 장미경 스텔라 장님이십니다. 다음 시설공과장을 맡아주신 강민석 이나시오 선생님입니다. 다음 책순으로 가보겠습니다. 윤미숙 소피아